근데 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리가 나와? 아, 그냥 착하긴 한데. 주연머리가 없어. 네, 그래서. 신랑이 주연머리가 없어. 네, 그래서. 좌우지를 언니가 다 해야 돼. 네. 응. 그냥 어쨌든 속 터져 죽겠어. 네. 언니가 남자요. 네. 신랑이 여자고. 네. 응. 그래갖고, 머리 아파. 응. 그러니까 속 터져 죽겠어. 근데 왜 자꾸 이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아 그래요? 저희 집을 내놨거든요. 응, 이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와. 아 그래요? 일단 집을 내놨어요. 왜? 왜 해서 이사해? 그러니까 대출도 좀 있어서 집 빼고 전세로 한 다음에 그냥 조금 남아있는 돈 그걸로 그냥 땅 같은 거를 좀 사볼까 뭐 많이는 아니고 해볼까 언니가 땅 살라고? 사고 싶어서. 언니 앞으로? 네. 진심이야? 네. 왜? 왜 땅 사는데? 땅 사갖고 좀 불리려고? 그냥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냥 한 5년 이상 정도 보고 그냥 지금은 둘만 사니까 뭐 애기 없어? 네. 지금 애기 가지려고 시험관 하고 있어요. 기아 몰라 애기 없다 그래 기하다고 그래 네. 근데 땅을 굳이 사야 돼? 그냥 마음만 그러면 그러니까 왜 저희가 뭐 시댁이나 친정에서 해줄 거는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좀 그러니까 그냥 뭐 지방에서 아파트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땅 같은 거 해놓으면 나중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언니 결혼한 사람 얼마나 했어? 15년도 했어요. 15년? 네. 지금 15년 했는데 아기가 없는 거지? 시험관 지금 얼마나 했어? 8차 8번 8번? 근데 왜 아기가 없는지 이유를 아셔? 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데 한 번도 안 가봤어? 아니요 가봤어요. 근데 자식은 있다고 근데 귀하다고 언니가 언니네 칠성이 맥힌 거 알아? 아니요 저희는 언니나 오빠나 다 조카들이 11명 있어서 이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칠성이 좀 자손이기에 달했어 칠성이 네. 자손이기하고 칠성이 벌전이 있다 그랬어 네. 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손이 있어 네. 그죠? 근데 언니네만 없어 네. 그치? 칠성이 벌전이 있어서 막혔다고 그래 근데 언니 유산에 낀 거 한 번도 없어? 있어요. 있지? 네. 내가 왜 그거 왜 물어보는 줄 알아? 언니는 유산 시켰거든. 응? 이 애기, 이 신랑에서 유산 시킨 거야? 아니에요. 그치? 아니잖아. 전이에요. 전이잖아. 네. 그치? 내가 왜 물어보냐면, 분명히 언니 지금, 아우, 머리 깨질 것 같아. 분명히 언니 지금 유산 시킨 애기가 있는데, 이 신랑이 자손이 아니라고 그래. 근데 유산 시킨 애기가, 미안한 말이지만, 맞고 있거든. 그대는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니 병원을 가니까 지금 남편 쪽에 정상 전자나 이런 게 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관 아니면 자연 임신은 힘드시다고 하셔서 신랑이 정자가 없대? 정상 정자가 1%밖에 없대. 1%밖에 없대? 1%밖에 없는데 자연 임신으로는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전자 검사 하는 거를 했거든요. 근데 다 5일까지는 살아서 갔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어차피 이제 갈 때까지 가보는 거니까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희망이 있다고. 근데 이제 남자 쪽에 정상 정자가 없잖아요. 시험관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 좋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만 더 해보고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몸도 많이 힘들고 많이 이제 좀 그래서 한번 내가 알려줄까? 응? 그 병원에서 염색체 하는 것까지는 좋아. 네. 근데 한 가지 내가 알려줄게. 언니는 그런 거 이제 시안하게 어서 막혔냐면 언니에서 막혔거든. 그거를 풀고 염색체를 한번 해봐. 딱 걸린다. 뭔 말인지 알죠? 네. 미신이 믿거나 말거나야. 네. 근데 내 눈에는 딱 좀 막고 있거든. 네.
언니 그 유전시킨 애기가 그 애기 때문에 이곳에서 또 틀어지는 거거든. 귀신에 좋아하니까 그 여태까지도 해도 해도 안 됐어. 근데 이 얘기를 딱 풀어주고 실험관 얘기 1%를 해도 딱 걸려봐. 딱 걸린다. 뭔 말인지 알죠? 그거를 한번 해봐. 내가 봤을 때는 언니 그걸 만약에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칠성에 딱 그 얘기가 보이거든. 유산시킨 얘기가 그 얘기를 딱 풀고 언니가 그 실험관 만약에 하잖아? 그러면 임신이 딱 돼. 근데 지금 거기서 애기가 막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들어가고 싶어도 안 들어가. 그지? 그 8번인가 7번 했으면 하나 더 들어갔어야 돼. 아까 전에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착하긴 한데 답답한 게 있으니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솔직히 많이 잡거든 언니가. 네, 그러니까 근데 애기가 지금 나이에 저희가 45, 46인데 지금 하더라도 46, 47이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여유롭지 않아요. 계속 이걸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인 거는 유치원이 다 힘든 거예요. 힘들죠. 지금 몸도 마음도 다 지쳤거든 사실은. 근데 애기를 솔직히 낳는다 해도 솔직히 걱정이 많은 거예요. 둘 다 나이도 많고 지금 뭐 부모님들도 다 아프시고 서로 양쪽이 다 아프시고 하니까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갔기를 많이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맞나? 이런 게 조금 더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은 지방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이제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고. 언니 집이 어디야? 아산이요. 아산? 네. 오늘 아산에서 많이 오셨네. 땅을 사지 말고 땅 살 돈으로. 언니는 땅 사면 손해야. 건물에 사세요. 건물을 살 돈이 없어요. 용자를 끼고 사. 아니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그게. 근데 땅은 왜 그러냐면 언니 사지 마 그러면. 하지 마 땅. 그럼 건물을 하라고요? 하지 마. 땅은 언니는 100% 언니는 사면 손해보든지 묶여서 언니 더 힘들어져. 아 그럼 건물 쪽으로? 저는 그래서 그냥 땅. 월세를 받게끔 건물 쪽으로 사는 게 낫고. 아. 응? 내가 일러주는 거야. 집 지려고 했지. 집 지는 거는 나중에 문제야. 언니는 언니네는 집 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사실은 독하면서 생활 역할 돌아가는 게 지금 언니 지금 땅 사서 집을 주면 땅 올 스톱이 돼버려. 언니는 한 달 수입 들어오는 게 있어야 돼. 조그만 거라도 시골 구택이 조그만 거라도 건물을 사서. 그렇죠. 아, 그러면 저는 지금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언니가 움직여야 돼. 언니가 움직여야지만 돈이 들어오고 언니가 놀고 있으면 돈 안 들어와. 지금 월 스톱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뭘 하면 돼요? 언니가 용띠잖아. 네. 지금 직장 다녔다며. 어린이집. 어린이집 유치원 내가 봤을 때 언니 할 수 있는 게 없어. 언니 막말 때에서 다른 법은 교수 저기밖에 선생밖에 더 해? 응? 힘든 일도 못해 언니? 네. 어린이집도 하셔. 아니면 어린이 운영을 하시던가. 자격증은 있을 거 아니야? 네. 어린이 운영을 하시던가. 그게 딱이야. 언니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 돈은 들어오잖아. 장사는 안 돼요. 장사? 국수 장사. 물 언니가 용띠니까 물 장사해도 돼요. 그 국수 장사해도 돼요. 국수 장사도 돼요. 예. 용띠니까 된다. 그래요. 국수 장사해 그러면. 땅은 더 있다 사. 언니 땅 사면 100% 묶여. 국수 장사. 칼국수나 뭐 잔치국수나 그런 거는 해도 돼요. 용띠니까.